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0일 금요일 개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을의월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야 되는데요. 갑술월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을의월로 들어와서 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비율은 제가 피드백 받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술월이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을의월이 양력으로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되었죠. 이 영상은 11월 22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월 27일이 또밤 11시 58분, 이때가 이제 소설인데, 한번 더 적어볼까요? 11월 8일이 입동이었어요. 11월 8일이 입동. 을의월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무토, 간목, 임수. 기해년은 이미 임수의 영향권이고, 그리고 무토 7일, 간목 7일, 임수 16일. 무토는 7일이 이미 지났고요. 무토 7일간의 구간이 지나서 간목이 10, 지금 또 7일 구간이 있었는데, 현재가 지금 언제냐면 11월 22일 날짜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며칠 지났나요? 22일에서 8일 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14일이 지났어요. 갑목 지금 저희 졸업했어요. 이제 임수로 들어가야 돼요. 임수로 들어가는 거고, 이 임수가 12월 7일. 이때 저녁 7시 넘어야 대설이 이제 들어오죠. 대설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다음 병자월, 병자월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한달 30일이 똑같다고 하면 저희는 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 요 구간 지났고, 그럼 보세요. 임수가 영향권을 미치고 있는데, 이 환경은 제가 못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수라든가 임수가 센 분들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해잖아요. 해라는 것은 해자축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계수란 말이죠. 당연히 시간은 있고요. 이제 또 육친을 한번 적어볼까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임수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수 입장에서 또 오늘의 육친을 또 적어보죠. 을목이죠? 자, 식신. 기토, 관이죠? 편관입니다. 그리고 해수죠. 해수는 너무 쉽죠. 겁재죠. 다 겁재. 그러면 이 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 제왕지예요. 편관이 제왕지에 놓이고 식신이 제왕지에 놓이고 계수가 제왕지에 놓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셉니다. 에너지가 센 날이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치는 분도 계실 거고,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일간별 입장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갑목 보겠습니다. 자, 갑목 일간분들은 오늘 정관이, 아니, 죄송해요. 계수니까 인성이죠. 인성이 들어왔는데 정인이에요.
정인이 장생지의 노인 날이 되겠습니다. 일복이 터지는 날이고요. 기존에 익숙한 일들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건, 사고들, 새로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빵빵 터집니다.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그래서 수습해야 될 일들이 정말 꾸역꾸역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한 날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목 분들은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 거래 실적이 떨어져요. 실적이 떨어지고 일에 집중도 잘안 되고 또 수험생 분들은 공부에서 많이 마음이 멀어집니다. 요새 마음이 붕 뜨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화일간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어떤 날이 됩니까? 관성이죠. 그것도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에 대한 이동운이 세게 들어왔고요. 또 미혼 여성분들은 사귀고 있는 기존 분들과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사업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끝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매듭을 잘 짓지 못해서 무책임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변의 평판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말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불평불만하시게 되면은요, 진짜 평판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정재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에 대한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현금이 오늘 정말 마를 수 있거든요. 돈 써야 되는데 비상금도 없어서 오늘 쩔쩔맬 수 있어요. 택시비가 없어서 혹은 요즘 또 수도권 쪽에는 아시다시피 교통 대란이잖아요. 그럼 교통비 당연히 비상금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없어서 오늘 쩔쩔맬 수가 있어요. 근데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금전에 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회복이 된다는 거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태지에 앉았어요. 편재가 태지에 앉았는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특히 또한 가지 또 있는데 주변에서 본인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에 해당하는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좋은 거죠. 훌륭한 졸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관계를 깨끗하게 끝냈는데 너무너무 후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불행한 결혼 생활 중인 분들은 이혼을 하시게 되거나 또 데이트 폭력을 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시원하게 이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금일간 볼게요. 경금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일이 잘안 풀리고요. 판단에서도 오늘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방황을 하시게 될수 있고, 또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어떤 계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획이 크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일간 분들 볼게요. 특히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 좀 편법,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실적을 속이거나 회사 사람들 눈을 속이게 되거나 뭔가를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취하시게 되는 거. 떳떳한 일이 아니라 편법, 불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내가 예전에 냈던 일에 대한 보고서, 엑셀 파일을 좀 조작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꾸며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일간 보겠습니다. 임수. 겁재가 걸록지 앉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능숙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자기 자신이 팀 단위로 이 일처리를 진두지휘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이 총대 메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요, 오늘 같은 글자죠. 비견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본인 의견을 내세우지 못해서, 진짜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막 끌려다녀요. 이 끌려다닌다는 게 내가 내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혹은 그냥 집단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끌려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오늘 그냥 마루타예요. 마루타처럼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반나절 정도 있다가 제가 또그 다음날 거 미리 올려놓을게요. 토요일, 일요일 걸 몰아서 제가 올려놔야 돼서 오늘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한 주가 갔습니다. 주말 동안 또잘 쉬셔야죠. 금요일은 모두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따뜻게 입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